세 번째 약속입니다. 천금 목피를 넣고 빚은 술, 천금주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먼저 찹쌀 볏 집을 솥에 넣고 진하게 달여 집을 버리고 천금 목피를 넣어 다시 한두 번 펄펄 끓인 다음 식혀서 항아리에 담고 누룩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. 다음 날 쌀죽을 넣고 술을 빚어 맑아졌을 때 걸러내면 맛이 감미롭다. 복용하면 기종을 없애는데 아주 특효가 있다. 보통 물두 동에 쌀한 대로 죽을수록 술을 빚는다. 산림경제부에 나와 있고요. 조리법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솥과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